빨리 안전하게 후송할 대책을 마련하신다. 아, 그렇습니까? 역시 대단한 아이디어군요. 그렇다면 원래 느리고 위험하게 후송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빠르고 안전하게 후송하겠습니다. 역시 문대령통 각하. 휴, 이 명령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만. 진짜 나는 이걸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조선중앙통신인지 한국의 언론인지 구분이 안 가. 청와대가 청해부대 관련해서 계속 욕을 먹으니까 급기야 이런 발표를 한 거야. 청해부대 관련 보고를 받자 문재인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서 청해부대원 전원을 무사귀환시키셨다. 이게 실제 워딩이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그럼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 뭐냐? 청와대의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한 대단하고 참신하고 기발하고 완벽한 문재인이 만들었다는 그 놀라운 아이디어가 뭐냐? 비행기에 군인들을 실어와라. 수송기를 보내서 군인들을 실어 와라. 이게 그 아이디어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나머지 청와대 인간들은 모여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다는 건데, 뭐 2열 정도로 뛰어오라 뭐 이렇게 하고 있었나? 자, 봐. 서울에서 미국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 뭘까? 비행기지. 비행기지. 유럽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 당연히 비행기지. 비행기야. 아프리카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 비행기지. 어?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뭘까? 비행기지. 짐을 가장 빨리 옮기는 방법은 뭘까? 비행기야. 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장 빨리 가려면 뭘 타야 될까? 비행기를 타야겠지. 이게 무슨 아이디어야? 내가 지금 만들어낸 대단한 아이디어니? 아니야. 그냥 상식이잖아. 전 부대원의 90%가 코로나에 감염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놨고, 군인들이 세상에 피가래를 뱉으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더라. 그 청해부대 그 배 안에서 이 판국에 지금 그 군인들을 비행기로 실어왔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라도 되는 것 마냥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문재인은 생각했다. 그래서 문재인의 아이디어 덕분에 군인들을 구해왔다? 어?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 이게? 아, 딱 북괴가 하는 짓 아닌가? 그래, 북괴가 딱 그러잖아. 무슨 감자가 잘 커도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해서 그렇다. 양어장에서 생선이 출하되는데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그렇다. 풍년이 들면 김정은이 인민을 사랑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꼴을 봐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그 짓을,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개나 소나 아무나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니 솔직히 아이디어도 아니야. 그냥 상식. 어? 빨리 데려오자. 누굴 빨리 데려오자. 그러면 비행기지. 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말이나 뭐 나귀도 아니고 환자니까 빨리 데려오자. 그러면 당연히 그냥 비행기로 데려오는 거지. 그걸 무슨 그 누구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 같은 헛소리를 하고 처자빠져 있나. 이 판국에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수령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시었다 이러고 자화자찬할 상황이냐? 박수현이가 또 뭐라는지 아냐? 그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이가 전원 안전하게 후송할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하신 것도 문 대통령님이다 이러고 앉았어. 아이고 대단한 거 하셨다. 빨리 전원 안전하게 후송할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세워라 빨리. 나는 대책 세우라고 분명히 지시했다. 그 말 안 했으면, 그 말 안 했으면 하마터면 천천히 위험하게 후송했을 뻔했네. 빨리 안전하게 후송할 대책을 마련하라신다. 아, 그렇습니까? 역시 대단한 아이디어군요. 그렇다면 원래 느리고 위험하게 후송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빠르고 안전하게 후송하겠습니다. 역시 문대령통 각하. 휴, 이 명령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만. 뭐냐고 이게.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버들리프로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던 얘기에 21세기 자유대한민국 버전이야? 어? 청와대 소통수석이라는 게 이딴 소리로 국민들 우롱이나 하라고 만들어진 자리야? 또 쟤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수송기 KC-330이라는 공중급유 수송기가 감염병 환자 귀국 작전에 투입된 게
창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 뭐 대단하게 들리지? 그 누구도 생각 못한 귀국 방식을 문재인이 내놨기 때문에 창군 사상 처음으로 이 비행기가 감염병 환자 수송에 쓰였다. 오, 뭔가 대단한 것 같지? 이 말이 사실이냐? 어, 사실 맞아.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엄청나게 웃긴 사실이야. 이 KC-330이라는 비행기가 한국에 도입된 게 언제냐?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총 4대가 도입이 돼 전부 문재인 정권 시작되고 나서지. 그리고 실제 작전에 배치된 게 작년 2020년. 그러니까 창군 사상 처음으로 이 비행기를 감염병 환자 수송에 사용한 건 맞아. 왜냐? 왜냐? 이 비행기가 새 거거든. 그 전에는 없었어. 한국에 공중급유 수송기가 있기는 했는데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송기는 없었어. 처음으로 그런 비행기가 생긴 거야. 처음 그 비행기가 생겨서 처음 그걸 감염병 환자 수송에 쓴 거야.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그리고 감염병 환자 수송에 처음 사용했다는 것도 말장난인 것이 이 비행기는 이미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민들을 귀국시키는 데도 썼고 해외 파병 부대를 교대하는 데도 썼어.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를 나르는 데만 쓴 게 처음인 거지. 많이 썼어. 많이 썼다고 이미. 그런데 그걸 창군 사상 처음 있는 일, 그걸 제안한 사람은 누구? 문대령통.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를 내시어. 그 아이디어가 뭐냐? 그냥 비행기를 타고 오라는 거. 창군 사상 처음으로 KC-330을 감염병 환자 수송에 사용하도록 하시었다. 새 비행기니까. 이렇게 된 거야. 군이 안이하게 대처해서 코로나가 확산됐는데 문재인 대령통이 세상 그 누구도 못할 놀라운 아이디어로 군인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하신 거지. 이러니까 이 청와대 발표, 문 대령통님 깨워서 그 누구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를 내시었다. 빠르고 안전한 대책을 세우라 명하시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토가 나올 수밖에. 문재인! 문 대령통은 말이야, 계속 이럴 거면 앞으로는 세상 그 누구도 못할, 세상 그 누구도 절대 못할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솔방울로 수류탄도 만들고 버들잎으로 군함도 만들고 환자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치료도 하고 그리고 한강물을 떠다가 손을 이렇게 담궈서 화이자 백신으로 바꾸기도 하고 좀 이렇게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어? 가뜩이나 백신 없어 죽겠는데 세상 그 누구도 못할 아이디어로 백신이나 좀 만들어내시라고.